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영화관인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이제 작품인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고 있죠. 넷플릭스라는 게 인터넷 플러스 플릭스라는 뜻이거든요. 플릭스가 이제 영화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인터넷 영화관, 이걸 이제 넷플릭스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이제 막 적으로 1위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계속 연일 오징어 게임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유행이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 이제 초록색 그 추리닝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 초록색 추리닝을 또 이게 유행을 한다고 난립니다. 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번호가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또 사람들이 새긴 추링을 찾는데 이게 다 팔리고 없으니까 집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또 인터넷에 막 뜨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딱지치기도 나오고 너무 빨리 넘기는데 예. 그 앞에 보면 그 앞쪽에 뭐가 뭔지 잘 모르죠.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영화관에, 영화 속에서는 그 인형이죠. 큰 인형 여자아이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딱 뒤돌아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달고나, 그 이제 거기다 이제 삼각형 별 모양, 뭐 우산 모양 이런 거 탁 찍어가지고 그거 탁 부셔가지고 그대로 갖고 오면 하나 더 주는 거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못하면 그 게임에서 거기서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싸서 죽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1등을 하면
마지막까지 모든 게임에서 이기고 1등을 하면 456억이라는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한 게임에서 지는 사람들이 죽어서 사라지면 그만큼 상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고 한 사람 남으면 456억이라는 이제 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전 세계가 막 난립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을 타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속이고 인정사정도 없이 막 죽이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이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우리 현실 세계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살기 힘든 지옥과 같은 세상.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사람들의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그 폐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 달려가는 이 세상은 그 게임 속의 사람들처럼 내가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심도 우정도 자비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서로 속이고 남을 떨어뜨리고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숫자로 사물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숫자는 물질적인 어떤 가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는 하나도 참 귀합니다. 근데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10개가 좋고 10개보다는 100개가 더 좋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집도 1억짜리 집보다는 10억짜리 집이 좋고 그 사람이 연봉을 1억 받은 사람보다는 2억 받은 사람은 두 배로 더 실력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타는 차가 1억짜리 차보다는 3억짜리 차를 타면 이 사람의 인생은 3배 더 행복해지고 3배 더 존귀한 사람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의 크기를 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도 100명 모이는 교회보다는 200명 모이는 교회가 두 배 더 좋은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이 되죠. 예,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얼마인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정해지는 그런 풍토가 생겼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연봉 얼마나 받느냐. 한 해에 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들 자신의 이 과거와 현재의 그 문화, 역사, 지금 사람들의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말 비추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은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돈은 정말 그런 걸까? 숫자가 정말 많으면 그만큼 물질의 가치도 그 존재도 가치가 올라가는 걸까? 이런 의문점들과 우리가 지금 돈을 향해 쫓아가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이 삶의 태도는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생생하게 이제 그 기준과 잘잘못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젊은 공무원이죠.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참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부를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또 신실한 신앙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것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내가 이거 지켰나? 오늘은 내가 이거 지켰나 안 지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행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또 관원이니까 공무원이잖아요. 요즘 공무원 시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청년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청년인데 벌써 부자죠. 공무원이죠. 신앙생활 아주 신실하게 언뜻 봐서는 흠이 없이 아주 착실하게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적으로 갖추어진 훌륭한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도 삶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허무의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다 지켰어요. 그래도 마음에 뭔가 부족하고 텅 빈 것 같고 모자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고,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공무원이라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빈 공간은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만든 동공이 있다. 큰 빈 구멍이 있다는 거죠. 파스칼은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채워질 수 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자기의 고민을 솔직히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뭐라고 명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내가 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려면 또 문제점도 있긴 한데 그건 또 다른 시간에 물어보기라고. 근데 의외로 주님의 대답은 참 쉬웠어요. 예수님은 십계명의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쭉 하셨죠. 그게 이제 뭐냐면 19절에 네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요게 십계명 중에서 공교롭게도 뭐죠? 이웃사랑에 대한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있게 대답을 했죠. 제가 그것은요, 어려서부터 제가 어김없이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청년을 예수님이 보시고 21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과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해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은 이 청년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비방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걸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젊은 공무원이었으면서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슬픈 기색을 띠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이제 떠나가지요.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재물 둘 중에 나는 주님을 택하지 못하고 나는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 청년이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제 평행복음, 다른 복음서 같은 사건인데 남들을 보면 또 청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이건 이제 안 넘겨도 됩니다. 나중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부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고 또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성이 있고 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되면 열리고 시간이 되면 닫히는데 시간이 돼서 닫혀버렸으면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쪽 옆으로 구석에 조그마한 이제 구멍이 하나 있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개구멍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에 뭐 말이나 낙타나 뭐 이런 걸 타고 가기도 하고,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려면 짐을, 자기가 뭔가를 지고는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몸을 숙여가지고 겨우 몸 하나만 싹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요새 말로 개구멍이 있고요. 조그마한 구멍, 이렇게. 그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거기도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 재산,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제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분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 예, 이게 맞서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이 하나님과 맞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도구예요. 예, 하나님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고 이걸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이게 맞설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사실은 하나님하고 뭐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물질에 지나치게 탐닉하면, 물질, 물질, 돈, 돈, 조금만 더 벌어야지, 조금만 더.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라, 그거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러니까 사실 둘 중에 너는 나를 택해라 그 말씀인데 예수님을 택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나에게 부귀, 영화, 사회적인 지위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안녕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재물, 이 소중한 재물, 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세상에서 위협이 닥쳐왔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얼마나 돈이 많은 것들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해 줍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돈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재물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또 오늘 말씀을, 오늘 내가 큐티를 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다. 여러분 이거 적용한다고 집에 오늘 돌아가셔서 재산 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뭐 팔 거 다 팔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뜻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다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늘에 쌓아둬야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오늘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성경에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지지르도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부유했습니까? 아브라함 신앙 좋은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기 집에서 길린 그 자기 가신들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요? 예, 그 정도로 318명, 그 딸린 가족들도 있어요. 한 1,000명, 적어도 1,000명을 끼니 때마다 먹여 살릴 정도면 돈이 상당히 많고 부자였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욥은 어땠습니까? 욥도 나중에 시험을 이긴 다음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소유가 풍부해진 거였어요. 동방에서 정말 최고의 부자였다 싶은데 그거 이제 시험보다 다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예, 재산을 많게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재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소유의 복을 풍성히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예,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에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예,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 그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부자 청년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키고 성공했고, 예, 넉넉한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청년이 거기에 더해서 이 땅에 부유한 것, 이 땅에 좋은 것들 말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세기에 아시시에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예, 뭐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참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돈으로 해결을 할 만큼 풀려날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잣집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로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거린의 참상을 보고는 평생 가난한 자의 곁에 있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이 마땅함이라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낡은 옷 하나만 딱 남겨놓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좋은 옷을 거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포기하고 그는 평생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회라는 이제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참 섬기면서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서 섬기면서 섬기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 프란시스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생을 위한 인생의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한번 내가 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뒤집어 엎는 전환이 한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인생관을 벗어버리고 재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쓰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뜯어 고쳐야 돼요. 이 물질을 왜 주셨는가?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청년에게. 이거 지켰느냐?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겼다면 과연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것도 담겨있지 않겠어요? 물론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자였을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은 형식적인 그냥 문자적으로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킨 거지 이 계명의 진정한 깊은 뜻을 깨닫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재물과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정말 그걸 가지고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좀 암시해주고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벌어야지, 조금만 더 벌어야지. 번 돈이 새어나갈까 봐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그곳에 우리가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돈 없으면 안 돼. 돈. 이거 없으면 나 죽어. 이런 것처럼 돈 이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네. 눈이 밝아가지고 막 돈에 지쳐가고 돈에 너무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없으면 돈에 대한 일평생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 이 물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청년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두 번째로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주님의 제자들도 부자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부자 그러면 뭔가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좀 사기치거나 뭐 조금 불법을 행해가지고 좀 돈을 저렇게 많이 부자가 됐나? 욕심이 많은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미국은 좀 다르다 그러죠. 미국은 성실히 자기가 일했기 때문에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존경을 받아요.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부자는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들로 알고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이 안 좋고 하나님께 뭔가 잘 못해서 그들이 가난하게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부자가 못 가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낙타도 하나님은 바늘기로 통과시킬 수 있다. 부자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재물에 하나님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자가 뭡니까? 돈을 의지하고 나 돈 많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 돈 많다고 꼬이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부자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에 탐닉하지 않고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청직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돈만 밝히고 돈 가지고 벌벌 떨고 이 돈을 집착하고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때 쓸 줄 모르고 그냥 돈을 사실은 신앙은 형식적으로 하고 실은 돈이 신이 되어 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에 탐닉하고 돈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에 연연하지 않고 그 돈에 탐닉하지 않고 돈에 벌벌 떨지 않고 돈을 움켜쥐고 내 것이다 하면서 이걸 그냥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라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재능도 시간도 은사도 내가 가지고 다 지금 포함하는 거예요. 돈 하나만을 대표로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돈을 가장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영화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 죽이고 죽고 울고 웃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1절에 조심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다 하셔서 이 물질에 대해서 그런 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인데 마지막 31절은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이 뭐죠?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으로서 먼저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좋고 내가 먼저 예수 믿어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고 근데 이 정도 신앙이면 충분히 천국까지 내가 천국에 내 보화를 많이 쌓아두었고 천국에 보화가 누가 제일 많으냐 내가 제일 많을 거야 이렇게 하는 신앙의 우월감 신앙의 교만함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더 내가 내 신앙을 추월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그랬는데 더 겸손히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나누어주고 더 섬기고 더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의 은사와 몸과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앞서가도록 신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교만하면 안 돼요. 추월당해요. 먼저 된 자가 뒤로 갑니다. 내 중직자라고 내 목사라고 아닙니다. 뒤에 가서 천국 가서 목사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천국 가서 목사가 짜장면 배달하러 나가고 우리 집사님은 주님 앞에서 탕수육, 라조기 이런 것 드시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를 맡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건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종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종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재산은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 재산을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이것을 내가 맡았다. 언제요? 잠시 맡았다. 내게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걸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청지기 의식이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거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헛되이 인간적으로 사용해서 다 까먹고, 네 준 거 어쨌노? 글쎄, 다 까먹고 없네. 그걸 얼만큼 장사해서 남겼느냐? 남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 그걸로 가지고 내가 더 복음을 위해서 가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서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제 궁금해서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는 28절에 베드로가 여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럼 내가 확보한 것은 뭘까? 궁금하겠죠. 나는 영생을 확보했을까?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갖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청년은 우리는 그럼 재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나는 어찌 됩니까? 걱정되겠죠.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을 때 그 보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드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현세에 있어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박해에 또는 핍박에 골짜기를 지나겠지만 주님께서는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세에서 영생 국락 멸류관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도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소중하십니까? 입술로는 주님이 더 소중하다고 하지만 삶의 실제 내 모습은 혹시 돈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와 삶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정말 마음으로 재물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물질과 어떤 토지와 재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